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증거가 되는 곳.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캄차카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활력의 땅이죠. 순두라지대에서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준 순록들을 만났습니다. 캄차카의 바닷가에서 연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은 캄차카의 원주민인 이클맨 어부들을 만나러 갑니다.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미지의 땅 캄차카. 이제 마지막 여정을 향해 가네요. 세상 끝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시작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연어들의 고향을 찾아 서부 해안가에 자리 잡은 옥차브루스키 마을로 향합니다. 지구 연어의 4분의 1이 찾아온다는 캄차카. 연어의 고향으로 유명한 옥차브루스키 마을은 캄차카 반도 중심을 가로지르는 비스트라야 강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강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에 옥차브루스키 마을이 있죠.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근데 정말 오는 길이 너무 멋진데요. 설산과 거대한 강과 바다가 일렬로 다 같이 갑니다. 정말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 알 수 없는 근본데 바로 이 바다와 강이 이어지는 곳으로 연어가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로 지금 왔는데 마을 많이 기대됩니다. 마을에서 다시 트럭으로 갈아타고 이곳 사람들이 연어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곳을 찾아갑니다. 한때 캄차카 최고의 어획량을 자랑했다는 곳. Fisherman village. Fisherman village. Yeah, and fisherman. Yeah, during Soviet time it was here was found a fisherman settlement. Aha. And here was several fisher plants. 수많은 연어들로 유명한 곳이라는데 생각보다 소박한 풍경들이네요. 그 길 끝에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아주머니 한 분과 그의 아들이 마중을 나와 있네요. 먼 곳에서 온 여행자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한상 잘 차려진 식탁이 절 반기네요. 집안 대대로 캄차카의 어부였다는 이반 아저씨네 가족을 소개받습니다. 비차. 오케이. 지드란스 푸에체. 미나자부 성룡. 까크바스 자부. 비차. 비차. 아이씨. 띠띠. 그때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커다란 킹크랩을 가지고 나오시네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먼 바다도 아니고 바로 집 앞 해변에서 잡았다는 킹크랩. 어린 아들 비차도 힘을 합했답니다. 야. 아, как поймали? Не тяжело его ловить? А как он ловится? На сетку. На сетку? А почему он туда попадает в сетку? Да сетка далеко у нас стоит, да, пап? От берега. О, так вот.
이 가족이 함께 잡은 개라고 그러는데요. 어제 잡았다고 그래요. 살이 정말 입안에 딱 넣으면 녹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Very soft. This taste is very soft. 봄철이면 심심찮게 왕개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Они подходят ближе к берегу. У них начинается сезон клиньки, готовятся они. И брачный период. Поэтому они подходят близко и в сетках запутываются. Мы самок отпускаем, потому что они икрян. 한데 개도 개지만 이제 곧 연어잡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말 제 눈으로 살아있는 연어를 볼 수 있을까요? 먼 바다로 나갔던 배들도 돌아오네요.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Good night. Good night. 아, 화장실도 알아뒀고요. 물도 한 병 얻어왔습니다. 에, 밖에 바람 소리도 아주 세찬데 파도 소리도 들리고요. 이 작은 오두막이지만 이분들이 이미 따뜻하게 불을 지펴놓으셨어요. 정말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천의 가족이 이른 아침부터 바다로 향합니다. 어제 쳐둔 그물을 거두러 가는 길이라고 하네요. 남은 식구들은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해변에 또 다른 작은 그물을 칩니다. 어제 먹은 그 큰 킹크랩들도 다 이 그물로 잡았다고 하네요. Ну, там выходить в море надо. А здесь даже если вот волна качает сильно, то можно не выходить с берега, видел же, что одному даже можно. Если большую сетку надо вытащить, всё перебрать, она 50 метров, как минимум.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일은 농부들이 밭 가는 것과 같다지요. 비찬의 아버지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나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모양은 우리네 것과 좀 다르지만 멍게라고 합니다. 와, 빗주가 아주 빗자가 잘하는구나. 아, 이거 우리 이제 она да лежала, может быть вышивкала, выбила чем-то и потом начала зарубцовываться, может быть это нерпа хватанула. 처음에 만졌을 때 말랑말랑했는데 얘가 화가 났는지 지금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Why they change to hard? Почему она, angry? Почему она становится такой жесткой? Ну, она реакция у нее, да, у нее она типа самозащиты. Потому что она когда мертвая, когда она мертвая становится тоже жесткая. Like а это живая, потому что она была сначала мягкая, а сейчас...